안녕하세요. 배나TV 장보경 PD입니다. 배나TV는 후원금과 광고료를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끝까지 꼭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배나TV 영상이 널리 알려지도록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나학당 사회입니다. 오늘 게스트는 이어서 이춘근 박사님 모시고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이제 학당이다 보니까 박사님 호칭은 이제 선생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의 반장을 맡은 박성혜입니다. 네. 저 4회차 주제는 이제 북한을 둘러싼 미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그런 국제 관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3회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과 국제정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 시간에는 이제 북한 중국 관계를 중심으로 했고, 이제는 그 미국, 일본, 러시아인데, 이거를 그 이렇게 무 자르듯이 칼로 잘라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 미국이 북한을 볼때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 볼 수가 없죠. 그죠? 일본이 북한을 볼 때도 뭐 러시아나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전 이번 시간에 러시아를 저 중국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은 중국 얘기 뺀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될것 같아. 그렇죠. 예. 뭐 그런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네. 저부터 우선 질문을 해도 될까요? 그 시청자분 중에 이제 SK라는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께서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북한과 어떤 관계이며 뭐 통일 과정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네. 한미일 대 북중러. 네, 그런 구도 상황에서 러시아 북한에 대한 관계 이제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한국과 통일 과정이 있다면 이런 러시아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러시아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했는데 미국과 러시아 관계는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동북아에 한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보는 러시아, 지금 트럼프가 보는 러시아는 저거는 중국하고 붙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한 팀이 돼 가지고서 미국에 대항하는 구도를 지금 깨는 것이 트럼프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한미일 북중러가 되면은 이게 그 모양이 깨지죠.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 편이나 북한 편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글로벌한 레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 미국 외무부 장관 된 사람이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러시아랑 아주 관계가 좋아요. 관계가 좋다는 거가 그 석유회사 사장인데 엑슨모빌이라는 아주 대규모 석유회사인데 석유는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거래가 많죠. 그래서 러시아랑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반중입니다. 미국 외무장관이 어마어마한 반중이다. 그리고 러시아하고는 사이가 아주 좋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그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미국 트럼프 시대에 미국 외교정책이 나가야 될길 해가지고 쭉 1, 2, 3, 4 해갖고 10개를 썼는데 그중에 뭐몇 번째인지 번호는 기억 안 납니다만은 러시아하고는 그 콜드 피스 그러니까 냉엄하지만은 평화를 유지해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 보기엔 약간 좀뭐그 불량 국가란 말이지.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유지해.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저쪽으로부터 띄어내야 되니까. 옛날도 아니야. 최근에 그 트럼프가 푸틴하고 친한 걸 보고 미국의 좀그 도덕주의자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낼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너무나도 명확한 답을 했어요. 그러면 푸틴이 시진핑하고 잘 지내도록 놔두란 말이냐 그랬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거는 좀 루머성이긴 한데 외신에서 다뤘는데, 트럼프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에 큰 약점을 잡혔다라는데, 그 약점이 약간 정치인의 스캔들처럼 그 호텔에서 벌어진 해프닝에 그냥 대해서 뭐 다뤘습니다. 돈 그런 거.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국제 정치는 이제 힘의 분석인데 러시아하고 미국도 이제는 서로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의 라이벌이 아니에요. 그걸 자꾸 우리 기자들이 미중 제2의 냉전이라고 쓰는데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러시아의 GDP가 한국보다 작습니다. 아, 그래요? 놀랬지?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좀 지식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그렇죠. 보니까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1년 동안 버는 돈이 18조 달러야. 그리고 한국이 지금 세계에서 11등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금년에 2016년에 11등을 했는데 네. 러시아가 13등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이 한 2만 7, 8천 불 보니까 그러니까 1조 몇천억이야 우리나라가. 근데 러시아는 그것도 우리보다 안 돼.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냉전 벌릴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렇죠. 러시아가 예, 러시아는 그냥 군대가 좀 있어요. 옛날 핵폭탄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거 운영하는 게 다 돈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군사비가 6천억인데 6천억 금년에 소련 전체 GDP의 반이 넘는 돈이에요 거의. 그래서 그 두 나라가 냉전을 벌린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 그 이 그러니까 묘사가 틀린 거예요. 나는 그 묘사가 틀린 거라고 봅니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인데 네. 어떻게 러시아가 그리고 러시아가 조금 불행한 것은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GDP가 내려가는 나라 그 웬만하면 다 올라가요. 네. 러시아는 계속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우리가 세계 11등, 러시아가 12등, 2016년 거는 우리가 11등, 러시아는 13등. 이제 내년에는 15등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국민의 평균 수명이 안 늘어 러시아는. 오히려 줄어. 왜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우리가 정치 발전을 연구할 때 디벨로프먼트 이건 올라가는 겁니다. 네. DK 내려가는 거예요. DK 되는 나라가 있어요. 로마 제국의 멸망. 러시아 제국의 멸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러시아 남자들이 평균 수명은 60이 간신히 넘습니다. 지금 어떻게 세계에서 60이 겨우 넘는 선진국 중에 러시아는 네. 분명히 선진국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그 러시아는 그 힘을 잘 보면은 그 군사력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는 어떻게 뭐 미국이 러시아랑 하는 거 러시아랑 맞짱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나쁜 말로만 갖고 노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그런 거는 그냥 크게 하는 얘기고 아니 그 라이벌리는 라이벌 관계.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페루가 핵폭탄 만들면 우리는 뭡니까? 만들었구나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죠. 네네. 아무것도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도 사실은 그 정도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상대가 안 돼 이제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의 정치로 봤을 때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레이드가 좀 달라지는 거네. 뭐 대학생 대 초등학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대국의 반열에 네, 점점 러시아가 점점. 들어가느냐가 지금 미국 사람들 중에서는 러시아는 강대국의 반열에서 빠졌다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돈이 더 작아. 1년 동안 버는 돈이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러시아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버는 돈인데 우리는 인구가 5천만이잖아. 러시아는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인구가. 그러니까 같이 노는 먹는 척 우리는 절반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우리가 그 국제정치는 그 국가의 국가의 힘에 부딪히는 건데 자꾸 그 러시아가 미국하고 뭐 어쩌냐 저쩌냐 하는 거는 저는 그 팩트를 조금 뭐 미슬리드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미일이나 북중러의 대결 구도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죠? 북한 러시아가 뭐 무기나 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리고 러시아를 중국으로부터 미국에 러시아는 일단 적에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덮고 있는 나라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아시아 지도를 보면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이걸 덮고 있어요. 이게 날아가면 중국 뚜껑을 열어주는 거가 되는 겁니다. 네. 미국이 뚜껑 열어주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선생님, 네.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바마 정부 때는 이제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해서 이제 북한 대북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지켜보고 있던 어떤 그런 구도였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대북 관계를 이제 트럼프가 펼치게 예, 될지 이제 오바마가 했던 거를 이제 트럼프가 다 뒤바뀌어 놓는 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 치고서는 조금 좋게 말하면 너무 착한 사람이고 미국 대통령답지가 좀 못된 것 같아. 너무 착해. 그냥 그래서 뭐 조금 허약해 보인다. 허약해 보인다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은 국제 정치적으로는 좀 허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할 때도 아 우리는 미국은 앞장서진 않겠어요. 그러고 뒤에서 리드 한다는 그거 말이 되나? 아니죠. 그렇죠. 네. 리드는 앞에서 하는 거지. 미국은 리드 비하인드라고 해서 네. 뒤에서 끌어간다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어떻게 뒤에서 끄냐?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 드릴게요. 저쪽 그 남진아해 바다에 그 중국이 산호초 같은 거를 그거를 세멘트 덮고 뭐 그래가지고 군사기지로 막 만들었어. 그 일곱 개를 만들어 놓는 동안에 오바마가 행동을 못했습니다. 그것만 만드는데 하지 마라 소리만 질렀는데 행동을 못했어요. 그런데 요번에 미국의 그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청문회 할 때 중국한테 경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더 이상 섬 만들지 말 것. 그 다음 말은 더 무서워요. 그 섬에 가지 말 것. 만들어 놓은 섬에. 만들어 놓은 섬에 가지 말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미국 국회의원들이 거기 어떻게 가지 말까 뭐 이런 거 따지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청문회 하는 날 미국 항공모함이 떠났어요. 미국에서 남진해로. 그 섬 쪽으로요? 네. 그 섬 쪽으로 떠나고 그 항공모함은 원래는 2차 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그 부대배가 여기 온 겁니다. 그러니까 3함대.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함대가 5개가 있어요. 지구 전체를 5개 함대로 이제 하는데 그중에서 태평양이 제일 넓으니까 태평양은 함대가 2개입니다. 7함대, 3함대. 그런데 그 태평양 중간에 그 하와이라는 섬이 있죠. 네. 하와이하고 미국 사이를 지키는 함대가 3함대. 그리고 하와이하고 중국 여기 중국 앞바다 여기를 담당하는 함대가 7함대인데 3함대 군함이 1945년 이후에 처음으로 일로 온 거야. 근데 와서도 3함대의 지휘를 받아요. 7함대 구역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그게. 함대 2개로 중국하고 맞짱을 보통 얘기지가 아닙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 신문들 쭉 보면은 Third Fleet Forward라고 돼 있습니다. 3함대 앞으로. 그리고 거기가 있는데 3함대는 3함대가 그래서 칼 빈슨이라는 미국 항공모함이 와 있는데 그 3함대 항공모함 지구서는 70년 만에 온 거예요. 여기. 그 의미가 뭔지를 예, 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중국은 아마 다 읽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이 아시아 문제에 개입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 안보 하는 사람들은 전원 장군입니다. 렉스 틸러슨은 이제 장사꾼이지만 CIA 국장이 한 사람이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이 장군은 아닌데 미국 육사 수석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럼 선생님 그러면 이제 북한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이제 미사일도 쏘고 이제 계속 개발도 하고 이제 국제 어떤 국제적인 그런 압력이나 국제적인 어떤 권고 상황을 잘 이행하지 않잖아요. 지금 막 옮기고 네.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미국이 국지 공격을 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고 그게 이제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제일 궁금한 게 그거. 네, 그게 이제 질문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제 그 뭐 국제 정치학 공부하고 뭐 군사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도 그 질문해요 사람들이 미국이 중국을 북한을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게 뭐 우리가 이제 100% 맞게 얘기하는 거는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고 그렇겠죠.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는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일기예보하는 사람이 보면은 아 저기 그 검은 구름이 있는 거야. 근데 바람 속도가 이제 얼마라는 거 나오고 여기가 지금 100km 떨어져 있는데 바람이 50km로 와. 그럼 2시간 후에 여기 비가 올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측한다면은 그 검은 구름이 와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근데 비가 내리는 거는 자연현상으로 내리는데 거기서 폭탄이 떨어지는 거는 트럼프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바마보다는 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까지는 우리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북한이 이제
미국이 보기에 말을 듣는 것 같아. 그러면 폭탄이 안 떨어질 거고 보니까 북한이 막 대들어. 그러면 떨어지는데 거기 이제 미국이 그럴 때마다 이게 줄을 긋습니다. 여기 넘어오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고서 오바마는 그 줄을 자꾸 뒤로 밀려요. 아. 북한이 넘으면 또 밑으로, 또 오면 또 밑으로.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은 선이 뭐냐? 트럼프가 자기가 직접 그은 건 아닌데, 근데 그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뒤져보고 공부해보고 뭐 방송 듣고 논문 읽고 그런 거를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11월 8일 날 당선되잖아요. 네. 그 당선되면 이제 워싱턴의 분위기가 다 바뀌어.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오바마 민주당 지지하던 뭐 학자들이고 뭐고 전부 짐 싸가지고 고향으로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은 또 전부 이사 오는 거야. 그래서 워싱턴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부들이 전부 다 연구소로 가고 연구소에 있던 사람이 정부로 들어가고 이렇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러는데 그 미국 워싱턴에 그 CSIS라는 아주 큰 연구소가 있어요.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연구소인데 거기에서 그 계속 세미나를 하는데 12월 1일 날 아주 의미심장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언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야 되느냐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그 논문을 발표한 사람이 월터 샤프 대장이라고 그 정말 샤프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여기 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와서 키도 조그매 미국 사람 아주 작습니다. 지금 이제 전역을 했죠. 그 사람이 북한이 그 발사대 네. 발사대가 이제 이렇게 철탑이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미사일을 갖다 세우면 그때 미국은 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제 김정은이가 뭐 3월 6일 날인가 3월 7일인가 네, 3월 6일이요. 그때 뭐 네 발 쏘고 네. 또 며칠 전에 2월 12일 날 쏘고 그런 거는 네네. 철탑에다 건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단거리입니다. 그거는 근데 철탑에다 거는 거는 북한 말로는 인공위성, 네. 미국 말로는 대륙간 탄도탄, 탄도미사일. 네. 그래서 그 인공위성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네네. 우주로 올라가. 우주로 이렇게 지구 대기권을 벗어난 다음에 거기서 틀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네네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야 우리는 우주 개발을 위해서 만든 인공위성이야. 그런데 미국은 너 나를 쏘는 거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게 섰을 때 이게 미국으로 날아올지 뭐 할지 여기 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가서 부셔야 된다는. 그걸 이제 프리엠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프리엠션하고 프리벤티브하고는 달라요. 프리엠션은 그 영어 뭐 단어가 이제 서로 선제 공격과 똑같은데 하나는 예방 전쟁이라고 그러죠. 프리벤티브는 예방 전쟁은 지금 당장 위협이 없는 데 쏴버리는 거야. 앞으로 5년 후에 위협이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프리벤티브라고 그러고 이건 누가 보아도 지금 나를 쏠 것 같아. 이건 프리엠티브라고 그러는데 프리엠션은 정의의 전쟁론에 포함시킵니다. 그건 정의로운 싸움으로 쳐줘요. 프리벤티브는 안 쳐줍니다. 야 아직도 당장의 위협은 아니잖아. 근데 프리엠션은 현재의 위협이야. 근데 미국이 북한이 거기다가 올린다면 그 철탑에다가 발사대에다가 이걸 세우면 90도로 쏘는 거 네네. 그 90도로 쏘는 거 하늘로 우주로 나가서 미국으로 네네. 오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직접 당하는 위협이야. 라고 물론 이제 자기가 스스로 네네. 정의를 내리는 건데 그래서 그게 나는 아 미국이 이런 식으로 일단 레드라인은 큰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성질이 좀 급하죠. 물론 이제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우리가 말을 덤벙덤벙 해야지만은 그 사람 책들을 읽어보면은 자기는 위너다 위너래요. 항상 이기는 게임을 한다. 그래서 질 것 같은데는 안 해. 이길 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 트럼프는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한 핵을 동결시키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당장의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대신 이제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북한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핵 동결을 원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 뭐 이런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우리가 그 상상해 보는 건데 일단
김정은이는 거기에서 불합격했어요. 김정은은 불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국제 정치가 아무리 이 냉혹하고 이익을 따진다 하더라도 그 트럼프가 그랬죠. 근데 김정은하고 얘기할 수 있다. 햄버거 먹으면서. 네, 그렇죠. 너는 대통령도 아니야 그런 소리입니다. 네, 햄버거를 어떻게 남의 나라 대통령을 햄버거를 사줘요. 근데 이제는 호화판으로는 햄버거도 뭐 먹는다고. 햄버거도 이제 먹을. 그래서 그 의미를 뭐 야 이거 대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매니악이라는 말을 썼어요. 좀 미친놈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남의 나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끔 가다가 아주 과격한 상상을 하면은 북한이 내가 미국 편할 테니까 내가 통일하게 해주라 라고 미국한테 네. 요구하면 미국이 어떨까.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못 받아주죠. 김정은이는 안 되는 거지. 너무 도가 넘은 겁니다. 이런 견해의 신빙성을 더하는 또 주장이라고는 발언이었죠. 태용호 공사도 이제 북한의 핵 그 뭐라고 했죠? 핵 지휘국을 인정받는 그 타임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어떤 외교라는 거는 정말 진정한 친구나 적도 없는 거라고 그쵸, 많이들 그쵸, 말씀을 하시는데 그쵸. 정말 트럼프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아니 그러니까 트럼프가 네. 이제 트럼프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우리 학자들이 모여갖고 세미나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미묘한 그 의견의 일치를 본 게 하나 있습니다. 미묘 아주 좀 네.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아 이게 트럼프한테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문제구나. 저 사람은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을 써먹을 것 같아. 만약 힐러리가 됐으면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을 쓸 겁니다. 그게 좀 달라요. 트럼프한테는 중국이 문제고 힐러리한테는 북한이 문제라. 근데 이제 서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같으면서도 엄청나게 다른 네, 거지. 그쵸.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큰 문제가 해결되면 작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막 미국하고 지금 다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사이에 북한 죽습니다. 내가 지금 미국하고 다투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면 북한을 돌봐줄 여력이 없어지죠. 말하자면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막 그 코너로 몰고 막 그럽니다. 그런 와중에 북한 문제도 이제 해결하겠다는 보관이 있을지 모르죠. 근데 이제 물론 북한이 막 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북한은 아주 골치 아픈 빅빅 프로블럼이라고 네, 아주 네. 쉬운 영어를 썼습니다. 북한은 아주 빅빅 프로블럼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스트롱하게 대처할 거야. 네. 그 스트롱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3월 1일부터 이제 한미 훈련을 매년 해요. 매년 하는데 지금 뭐 아주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돼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의 그 엄청난 군사력이 한반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잘못 까불면은 이미 그러니까 완전히 모빌라이즈 동원된 지금 핫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군사력이 옆에 와 있다. 그 검은 소나기 그림이 와 있다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관영 매체가 이제 노동신문인데 거기서 늘 나오던 이제 단골메뉴가 이제 팀스피릿 합동 군사 연습이라고 해서 이제 미군과 이제 한국군이 이제 같이 이제 훈련하는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신문에서 반대하고 이제 그만두라고 매일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 이제 동원해서 이제 뭐 시위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그런 이제 군사 훈련이 북한에게는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영향을 많이 주는데 지금 북한이 내가 이제 언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미군이 2만 한 8천 명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60만 아니냐. 그런데 네, 네. 왜 우리가 미군한테 쩔쩔매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민족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은 말이죠. 대한민국 60만보다 미군 2만 8천을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미군 2만 8천 명이 대한민국군 60만보다 센 건 아닌데 네. 북한이 인식하기에 미국은 자기를 때릴 수 있는 나라라고 치고 그쵸. 한국은 설마 먼저 때리지 못할 네, 거라고 네, 치는 네. 거예요. 바로 그게 그 많지 않은 미군이 북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한테 나는 하시라도 너를 공격할 수 있어 하는 것을 암호로 보내주고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 와서 훈련할 때는 아주 쩔쩔매죠. 실제로 북한을 어렵게 합니다. 김정은이가 바깥을 못 돌아다니잖아요. 미군이 일단 와 있을 때는. 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6일 날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단 말이죠. 네발을 3월 6일 날 발사를 했는데 그때 뉴스 봤을 때 동해 쪽으로 1000km라고 봤었거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할 것 같기도 한데 크게 지금 거기에 대한 관련해서는 뭐 아베 총리는 뭐 비판을 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크게 뭔가 저희가 뉴스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강경 대응을 한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 일본의 입장은 북한을 바라봤을 때 좀 어떤 입장일까요? 이제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일본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의 그 등뼈를 부러뜨려놨습니다. 그렇죠. 너는 일어서지 마. 등뼈를 부러뜨려서 이제 일본은 나라가 아니에요. 국가라는 건 뭐 하는 조직이냐? 전쟁하는 조직입니다. 전쟁을 할 줄 모르는 건 나라가 아니야. 네. 전쟁을 할 줄 모르면 그냥 시나 도입니다. 시나 도는 군사력이 없잖아. 그죠? 근데 국가는 군사력이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마지막 목표, 국가의 존재는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국가가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그 일본이 부인한 게 아니지 미국이 그 헌법 써주고 이건 네 헌법으로 해. 그래서 미국이 만들어준 헌법을 보니까 일본은 앞으로 영원히 이 전쟁을 국가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 일본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일본의 그 군사력을 가질 수 없는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군대가 없어요. 자위대. 웃기는 거지. 일본은 육군도 해군도 공군도 없어. 그래서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 항공자위대가 있는데 그 해상자위대는 세계 2등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고 웃기는 거지. 근데 그 해상자위대를 세계 2등으로 만들어준 나라는 또 미국이죠. 아니, 북한이죠. 아, 6.25 전쟁 때. 아니, 모든 일본 군사력의 배후에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마다 요만큼 내리고 또 하면 요만큼 내리고 요만큼 내리고 그래서 일본 자위대 장교는 북한이 고맙대요. 계속 도발을 해줘서 고맙다. 자기네들이 어쨌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그렇죠. 준다는 거죠. 일본 자위대가 존립할 수 있는 명분은 북한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너는 특별을 뿌려트려놨는데 6.25 때 북한이 저런 걸 보고서 일본의 군사력을 일단 만들어준 거예요. 미국이. 6.25 네. 특수를 많이 봤다고. 그럼요. 네. 6.25 때문에 일본은 완전히 살았고 그리고 야금야금 북한이 쏠 때마다 그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북한의 핵폭탄 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은 오로지 한국을 상대하는 겁니다. 오로지. 아니 북한이 미쳤어요 일본하고 싸우게. 북한이 미쳤습니까 미국하고 싸우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네. 북한이 미국하고 싸우려고 핵을 만든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러시아가 미국하고 싸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신 나간 행동이에요. 아니 어떻게 북한이 미국하고 싸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미국하고 싸우겠다고 마음 먹을 수 있어요? 하긴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내다보고 네. 어떤 메타인지의 상태에서 이제 네. 할 텐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 그거고 북한이 네, 북한의 모든 군사력, 모든 핵폭탄 그것은 오로지 남한을 네. 상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또 하나 틀리게 하는 거는 북한의 핵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 아니에요. 서울에 안 떨어져요.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야, 너는 뭔데 그렇게 확신하게 안 떨어지느냐? 북한이 핵을 만들면은 일단 그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 박성의 학생이 네. 미국이고 내가 북한이야. 그리고 여기 신재상이 남한이야. 미국. 내가 이 남한 동생하고 70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는데 통일해야 되겠어. 그런데 내 전쟁 말은 안 되니까 내 전쟁할 건데. 당신 요번에 제발 좀 도와주지 마시오. 당신이 도와주면 내가 또 져. 근데 나는 이제는 그냥은 안 지지. 로스앤젤레스는 죽는 거야. 내 핵폭탄으로.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구하려고 로스앤젤레스를 죽이냐? 그건 바보야. 그러니까 넌 딱 감고 있으시오. 그러기 위해서 미국까지 가는 핵을 만들려고 지금 북한이 저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못 들어오게 해서 미국을 한국 전쟁에 못 들어오게 막았어 북한이. 뭐 미국이 막은 점은 미국은 속으로는 아 이거 골치 아프네 한국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다간 저 미친놈이 나를 로스앤젤레스를 핵폭탄으로 공격하면 이거 어떡하지? 마음이 참 불편한 거죠. 가만히 있자니 자존심도 가만히 있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네. 그런데 한국한테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내 핵 맞고 죽을래? 한국 갈래? 쌀 줘. 쌀 좀 줘. 돈 좀 줘. 그럼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야 북한 핵을 내려놔라 그러면 돈을 줄 수 있지. 못 주겠다는 소리구나. 그럼 북한이 그럴 거죠. 연평도 한번 맞아볼래? 천안함 한번 또 맞아볼까? 맞고 줄래? 안 맞고 줄래? 예, 연평도나 천안함 맞았을 때 우리는 지금 왜 제대로 저항을 안 했냐고 지금 막 국민들이 항의하고 그러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땐 항의 못합니다. 근데 그게 내 이론이 아니라 북한이 핵 만드는 거는 진짜 끝내주는 국제정치학 이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혹시 그 국제정치 관심 있으면은 한스 모겐수라는 그 교수가 쓴 Politics Among Nations 국가 간의 정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국말로도 번역돼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오죠. 다투는 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는 핵폭탄을 만들었고 한 나라는 핵폭탄을 못 만들었다. 그럼 핵폭탄이 없는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밖에 안 남는다. 1. 싸우다 죽는 거. 2. 항복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폭탄 없을 때도 전쟁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쩔쩔매고 그냥 46명 천안함 병사들 죽었지만 아유 그걸로 참자고 참은 나라가 북한이 핵폭탄을 만든 다음에 그런 짓을 했을 때 용감하게 가서 북한을 응징할 수 있을까? 핵은 전쟁하지 않으려고 만드는 무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북한이 그걸 우리한테 쓰려고 만들어 쓰려고 협박을 하죠. 그럼으로써 싸움 안 하고 이기려고 만든 거예요. 그 모겐수 이론. 그다음에 헨리 키신저 박사라고 이제 알까요? 그 사람은 키신저 책에는 그런 말이 나오죠.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했어요. 그 나라는 핵무장을 한 그 행동은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언의 불가침 협정을 맺은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뭐 미국까지 가는 거는 돼야 돼. 최소한도 일본은 다 죽일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한국을 가지고 놀 때 옆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 편에 들어서서 개입을 못 하는 거예요.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은 효과가 되니까. 그래서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론은 헨리 키신저의 핵이론, 한스 모겐수의 핵이론을 그 정수를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막 뭐 허투루 말이지 예, 그러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남한에서도 이제 핵무장로 우리도 이제 핵을 무장해야 된다. 내가 핵무장론자 중에 하나예요. 아 예. 그래서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옳다는 생각이신 거죠. 그게 이제 네. 왜 그러냐면은 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예를 들어 미국까지 어찌어찌해서 미국까지 가는 걸 성공했어요. 네네. 근데 그 성공 가능성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년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미국 이제 우리는 금년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할 단계에 놓여있어 라고 딱 발표하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럴 일은 없을 거야. 그것까지 우리가 봐주지 않아. 그게 지금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미국까지 가는 거는 아직은 앞서요. 아직은 없는데 거기까지 가야지 미국이 한국에 안 개입을 못하고 한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미국이 화를 내네. 여기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딜레마는 그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미국까지 가는 걸 만들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바로 지금 거기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선생님 미국 입장에서는 또 한국이 핵을 개발하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합니다. 아, 그 원치 않는다는 네. 거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한국이 핵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쓴 사람이 많아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었을 때 브리진스키라는 그 미국 교수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예, 카터 대통령 때 국가안보 수석입니다. 그 사람이 2012년에 스트래티직 비전이라는 그 아주 좋은 전략책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가정을 저렇게 했어요. 미국이 힘이 약해져서 동맹국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때 세계적으로 힘든 나라는 한국일 것이다. 한국은 그때 이제 미국이 도와주지 못할 때 너무나도 힘들게 되는데 그때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 전략적 옵션이 있다. 1.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거. 참 그게 힘들게 사는 네네네. 거죠. 조선되는 거야. 2. 그 중국 밑에 들어가기 힘들 테니까 스스로 핵을 만드는 거. 그러면 힘들지만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3. 일본하고 합치는 일본하고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원래 국제정치의 그 제일 유명한 이론이 세력균형 이론입니다. 내가 여기랑 싸우려니까 힘이 너무 약해. 그럼 여기랑 동맹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힘을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일본이 지금 중국을 무서워하니까 일본하고 이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항하는 방법 그 세 가지 옵션이 남는다. 그 책을 썼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자가 몇 달 있다가 동아일보 기자예요. 그 교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신이 세 가지를 했는데 어떤 게 제일 낫다고 치느냐. 국제정책 이론은 일본하고 연합하라가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너희들이 일본하고 연합하기에는 너무나 힘들다는 역사를 내가 알아. 나도 우리가 일본하고 연합하는 것이 국제정책적인 답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국민이 참 안 돼 잘. 그렇죠. 그러면 핵폭탄 만들 거죠. 핵폭탄 만들면 뭐가 될까요? 나는 그 이제 키신저 박사는 강대국의 학자인데 나는 강대국의 우리는 약소국은 아니요. 우리나라 이게 약하지도 않습니다. 자꾸 약하다고 말하는 건 좀 틀리는 것 같아. 한국 세계 11등짜리인데 뭐가 약해요? 그런데 어쨌든 옆에 있는 놈들이 너무 세니까 우리나라가 핵폭탄을 만들면은 그거는 무언의 주변 강대국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거는 이제 뭐 예전에서도 이제 핵무기 어떤 확산 방지 조약 뭐 이런 조약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북한이 만들게 되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계속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핵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기 어떤 지혜들도 약해질 텐데. 아 그거.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가지겠다고 하면 이제 너는 왜 한국은 가지게 하면서 이제 우리는 못 가지게 그냥 다른 나라들이 이제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꼭 그렇지 않은 거가.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필리핀이 만들면 우리 화 하나도 안 나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국제 정치에서 모든 나라가 만드는 핵이 다 미국을 화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미국을 화나게 만드는 핵은 북한 핵, 이란 핵, 이스라엘 핵은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영국이 핵 만들 때는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랬어요. 내 거 쓰지 그랬어요. 프랑스가 만들려니까 할 수 없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라이벌, 적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핵이 안 되는 것이지. 근데 한국이 미국의 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 우리 친구들하고도 그런 논쟁하는데 야 우리가 핵 만들면 미국이 우리를 죽여버릴 거야. 그 미국은 우리 친구도 아니죠. 우리가 핵을 왜 만듭니까? 살라고 만드는데 네네. 우리를 죽여?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아무 때나 만듭니까? 죽을 것 같을 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처럼. 그렇죠.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없이 네, 그런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최근에 김정남이 피살됐는데 이제 그 독극물이 사용이 됐잖아요. 화학 무기가 사용이 됐죠. VX라는 그걸 넣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참에 아예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정말 원초적인 질문을 돌려서 정말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되면은 지정이 되면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뭐 중국이라든가 이 동남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뭘까요? 북한이 보게 될 피해와 그게 이제 법과 국제정치인데 법과 국제정치 테러 지원국이 되었다 그러면 법적 장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못 쓰는 놈. 근데 그게 이제 미국 이제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하게 되면은 미국이 북한하고 거래하는 거가 다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하는 걸 중지시킬 수 있는 그 효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미국이 저거를 이제 테러 지원국이다 그러면은 그 임팩트가 크죠. 미국의 모든 회사들이 북한하고 거래가 다 중지가 되니까 그것만 해도 큰데 근데 예를 들어서 중국이 나는 할 거야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하고 그 법하고 행동하고 이런 데는 그 있는데 일단 테러 지원국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질문이 다른 나라한테 무슨 이득이 되느냐 뭐 방해가 되느냐 그러는데 이득 방해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나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미국이 저거를 테러 지원국으로 하면은 우리가 흔히 받는 질문 미국이 때릴 거냐 때릴 거야 한 단계 더 간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어디서 강의하다가 이 2월 12일 날 북한이 미사일 쏘고 네네. 2월 13일 날 김정남이 죽잖아요. 네네. 물론 그거는 시간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김정남 자기 형을 죽이고 싶었는데 2월 13일 날 죽인 거죠. 그러니까 12일 날 미사일 쏘고 13일 날은 죽인다고 계획하고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보기에는 북한이 못된 짓을 연달아 한단 말이지. 벌점 1점 추가 또 벌점 1점 추가
된 겁니다. 우리 그 자꾸 발전주 가면 운전면허증 뺏기는데. 네, 네, 네. 그러면 그 테러 지원국 재지정은 즉 그러면 최후의 경고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의 지금 미국은 테러 지원국을 먼저 공격하는 데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 느끼지 않잖아요. 죄책감을. 근데 북한을 테러 지원국까지 해놓으면은 이제 또 미국이 생각하는 마음의 그 마음의 어떤 그 이 그러니까 옵스타클 그러니까 이걸 넘으면 안 된다는 그 그래. 마음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죠. 아, 정당성을 확보할 그렇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북한이 테러 지원국 지정받으면은 조심해야 되죠. 좀 전에 질문 네. 이어서인데요. 그 결국엔 한미일이 전략적 동맹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 예, 항상 이렇게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때는 그렇게 한미일이 연합해서 훈련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은 좀 뭐 점점 전 관계에서 나 얘기한 것처럼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미국이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가 네. 이제 왜 그러냐 일본까지도 네. 얘기해 주시면 뭐 통일을 미국이 애타게 원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통일을 반대하지 않을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통일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큼직한 나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가 한번 그 학자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북한은 통일이 되면은 연평균 17%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라. 네.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빨리 발전하면 한국도 뭐 이렇게 갖다 주고 뭐하고 그러더만 뭐 한국도 거의 10% 된대요. 네. 그래서 내가 북한 경제 지금 거에다가 매년 17%를 계산하고 우리 거를 10% 계산해갖고 한 10년 해보니까 영국이 돼. 영국이 세계 5등이에요. 그러면 한국이 남북한이 통일하면 10년 만에 세계 5등짜리 경제력이 나오는데 네. 이거 중국이나 일본이 보기에는 아주 골치 아픈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에 붙어있잖아요. 여기 자기 뒤통수에. 여기 큰 이 골치 아픈 놈 생기는 거 싫어요. 일본은 보면은 그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 흉기론이라는 논문이 있어. 한반도가 흉기래 흉기. 거기에 이렇게 써있죠.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의 심장을 겨누고 있는 단도와 같다. 이 단도가 지금 부러져 있어요. 부러진 단도 일본한테 괜찮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게 망치가 여기 붙어 있다고 보는 거야 뒤통수에. 근데 지금 북한이라는 데가 이제 쇳덩어리 부분 남한은 나무 부분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망치 부러진 망치 휘두를 수 있어요. 미국의 지정하고 먼저 하세요. 통일되면 그 놈을 내가 들고 있어야 되겠구먼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단도를 내가 들고 있으면은 일본 놈들 까불면은 이거 뭐 그냥 이거 그래도 옛날에 나한테 덤벼들었던 놈인데 중국 지금 큰다고 나한테 덤비냐? 네 뒤통수에 있는 망치는 내가 들고 있는 거야. 까불면 조심해. 그게 바로 아주 쉽게 얘기하는 그 지정학 이론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그 지정학 때문에 한반도 통일을 환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옆에 힘센 나라 생기는 것도 싫은데 너무 이게 또 지정학적으로 나빠 자기한테. 근데 미국은 이거 괜찮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을 당장 통일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 열망이 그 변수가 뭔지 아세요? 중국이 막 커. 그럼 빨리 통일시켜야 돼요. 근데 중국이 크다가 비틀비틀해. 그냥 있어도 되겠구만. 굳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굳이 내가 와서 뭐 이렇게 뜨거운 일을 아유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는 거기서 이제 그 일본이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통일에 대해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는 일본은 미국을 거슬릴 순 없어요. 미국이 너 저 까불지 말고 너 한반도 통일하는데 지원해. 그럼 일본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힘이 무럭무럭 크면은 나는 어렵다고 보죠. 근데 중국이 발달하다가 이제 비틀거리는 때가 오지 않겠어요. 중국이 지금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네, 그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추가로 이 러시아는 이게 우리 러시아는 지금 보기에 파워라는 측면에서 그 미국말은 not a big deal 그렇게 큰 변수가 못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러시아분들 뭐 화나겠지만 뭐 힘은 힘이니까. 그 우리가 솔직히 러시아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나라가 우린 스스로 약소국이야. 러시아는 세계적인 강대국 행세를 하고 미국조차도 저거 말이야 뭐 이러는데 그거는 그 국가가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력이 43배예요.
근데 북한한테 쩔쩔매는 거는 뭔가 비정상이지. 그렇죠. 이제 관련해서 이제 시청자분께서 UMK라는 분께서 이제 질문을 넘겨주셨는데요. 통일 이후에 만약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한국이랑 계속 이제 동맹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주한 미군의 뭐 주둔과 정치 성향을 어떻게 갈 것 같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 기간 동안 강대국으로 남아가지고 미국하고 이렇게 그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한국에 있는 미군 그냥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 중국도 그냥 뭐 그 이렇게 얌전한 나라가 되고 예를 들어서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등치가 아니라 조금 이제 좀 러시아가 쪼개졌잖아요. 중국이 이제 그게 제일 고민이라 쪼개질까 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미국이 이제 나갈 거예요. 심지어는 그 지금에서도 나갈지 모른다라고 쓴 교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그 기본 전통은 남이 나라 땅에 가서 지켜주는 거는 미국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미국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군인들은 도덕적으로 민간인보다 조금 좀 그래요. 그죠? 군복 입고 있으면 씩씩해지고 용감해지고 좀 그래. 어? 그런데 2차 대전 끝난 다면은 급하니까 미국이 독일도 가 있고 일본도 가 있고 한국도 가 있고 다 가서 해줬는데 아, 그 미군들이 가서 꼭 어디 가서 다 말썽 부리네. 말썽 안 부리겠어요. 그 20살짜리들 몇만 명 많았는데 말썽 부리는 게 당연하지. 그래서 우리가 왜 가서 남 도와주고서 욕먹냐. 근데 그거를 영어로는 온쇼 밸런스입니다. 남이 나라 땅 위에 올라가서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일. 근데 미국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 했죠. 이제는 온쇼 밸런스는 안 해도 되는 시대가 된 거 아니냐. 다 빼라. 빼가지고 밖에 나와서 시켜주자. 미군 철수죠. 그러면 돈도 덜 들고 욕도 덜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어셰이머라는 그 아주 유명한 교수가 지난 7월 달에 쓴 논문인데 독일에 있는 미군은 이제 나와도 된다라고 썼습니다. 그 이유가 러시아가 독일을 점령할 힘이 없고 독일이 유럽을 점령할 힘이 없고 독일은 러시아를 혼자서도 막을 수 있고 근데 왜 우리가 거기 가서 지금도 욕먹냐. 그리고 아시아는 조금만 두고 보자. 그 사람이 이제 존 미어셰이머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인데 그 사람이 중국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크다가 삐끄덕할 거라고 그러면 나와야 된다는 논리지.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내가 이제 그 사람 책을 번역했는데 그 사람이 서문을 그렇게 써준 거예요. 중국이 더 이상 강대국으로 안 크면은 자기네들은 빠지겠다고. 그런데 그때 너희들은 그 중국이란 나라가 너희한테는 어마어마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스스로 국가 안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핵무기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봐야 될 선택사항이 되겠죠라고 썼습니다. 미국이 한국 핵 만드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선생님 한 시청자분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그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민족이지만 지금 각자의 국가로서 존재를 하면서 되게 우호관계를 쌓고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반도도 이런 차원에서 어떤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저희 이제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북한을 이제 국가로 인정을 안 하지만 유엔에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같은 민족이지만 그냥 분단된 상황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그냥 사는 건 어떻겠냐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 그건 뭐 그거는 저희가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갈라져서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는 독일 오스트리아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친척들이 다 북한에 있을 것 같아. 살아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아까 그랬죠. 우리 어머니가 8남매인데 우리 외삼촌이 8번 타자야. 우리 어머니가 9남매다. 9남매에서 우리 어머니가 8번째, 우리 외삼촌이 9번째야. 옛날에는 뭐 이게 8명씩 막 났잖아요. 그 위에 7명이 있으니까 거기 자손들이 나랑 사촌들이 무지하게 많을 거라고. 난 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북한에 대한 생각이에요. 오스트리아 사람이 독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만약 북한에
김정은이 아니라 좀 괜찮은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남북한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면은 같이 살자. 저절로 그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나는 그렇게 봐요. 저희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시간이랑 같이 있다 보면 네,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저희가 이게 막 국제관계, 정치 이러면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문도 안 보게 되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선생님 모시고 듣다 보니까 또 이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빠져들게 되는데 국제 정치는 재미있는 네.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나라 제가 이제 그 국제 정치학 교과서를 제가 한 권 썼어요. 1장 제목이 한국인의 필수 과목 국제 정치학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전공이 뭐든지 뭐 연극을 하든지 공학을 하든지 철학을 하든지 그건 알아야 돼. 한국 문제. 내가 이제 미국에서 그 박사를 받아 갖고 왔는데 우리 지도 교수님이 박사는 못 썼나 그래서 전쟁에 관해서 썼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럼 북한 군사하면 되겠구만 앞으로 예? 그랬더니 자네가 전쟁에 대해서 알면은 북한의 군사를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지 않겠어? 한국 학자들은 모름지기 북한 전문가가 돼야 돼. 그 내가 전쟁에 대니까 북한 군사를 하라고. 그 내가 그 교수님 말 듣고 북한 군사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책도 한 권 썼습니다.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 전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여간 뭐 우리가 그 이제 통일될 때까지 네. 그 통일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있어. 네. 이 동네에서 살려면은 옆에 너무 등치들이 커요. 네. 그래도 우리도 거기랑 비슷한 사이즈를 대야지. 네. 선생님 저희가 좀 수준이 좀 미흡한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해보고 저희 이게 어떻게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가요? 아니,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아, 당연하지. 통일의 주역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탈북민이 많이 와서 통일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 시스템을 안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거기에 가서 그 이제 시스템 체계가 합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북한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체제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와서 힘든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역군이 돼야 되는 거죠. 통일의 네.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견인차, 기관차가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까지 박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걸 이제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사님께서 한마디 이제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나는 이제 국제정치학자로서 통일을 얘기하는 거가 우리 국민이 북한하고 싫어서 갈라지지 않았어요. 네. 야, 우리 따로 살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국제정치의 그 참 험악함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같이 못 살게 된 거예요. 네. 2차 대전 끝나면서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2차 대전 끝나기 전에도 옛날에도 갈라질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임진왜란 때 명나라랑 일본이 이거 반쪽으로 자를까? 그러다 관둔 적 있고 근데 영국의 킴벌리라는 외무장관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서로 자기가 가지려니까 니네들 반칙까지면 어떠니? 일본이 그때 반대했죠. 러시아가 반대했죠.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 일본이 커지니까 러시아가 반칙까지 자는데 그때는 일본이 반대했습니다.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반칙까지 자고 그래. 그리고 그 일본이 러시아 깨놓고서 다 가졌죠. 그래서 그때는 분단이 안 됐는데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정책이 좀 잘못한 겁니다. 그때는 큰 힘 두개 와서 부딪히니까 네.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제정치를 공부를 잘하면은 통일하는 방법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박사님 모시고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박사님을 이제 배나TV의 3대 브레인 중 한 명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시는데 저희 정말 귀한 시간 가졌고요. 우리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받게 될 경우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배나TV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